조갑재 전 월간조선 대표가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생일이 묻혔다고 주장했습니다. 조 전 대표는 오늘 오후 현대사 강연에서 안 의사에 대한 추모 열기의 10분의 1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게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온통 오늘은 뭐 안중근 의사 순국 100년 뭐 훌륭하죠. 그러나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떠들면은 한 10분의 1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조 전 대표는 특히 이승만 전 대통령 생일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다며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. 오늘 이승만 대통령 탄신일이면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이 한마디가 나와야 돼요. 오늘은 이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자유와 번영을 선물해 주신 이승만 대통령을 기리면서 그분한테 추도하자 이런 말이라도 나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? 또한 조 전 대표는 지난 60, 70년대에 민주주의를 억압하지 않았다면 효율성 있는 나라를 만들지 못했을 거라며 이승만,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을 치켜세웠습니다.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을 청소하겠다고 하는데 4대강에 물을 흐르겠다고 하는데 주교들까지 들고 일어나가지고 반대하는데 이런 일이 60년대, 70년대에 일어났으면은 이런 효율성 있는 생산성이 있는 국가를 만들지 못했죠. 그 대신 이승만 박정희는 민주주의를 억압했다 해가지고 두고도 이제 욕을 먹고.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는 뜻깊은 날, 조 전 대표는 민주주의를 억압한 독재 정권을 찬양했습니다. 오마이뉴스 박정호입니다.